미국에 가면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란 말은 알류트라고 부릅니다. 알류트, 이 원어의 의미는 거대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어느 정도의 광활한 지역이냐면 비행기를 타고 하루 종일 날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입니다. 이 알래스카 지역은 미국 전 국토에서 20%를 차지하는 대단히 넓고 광활한 곳입니다. 미국 전체 국토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알래스카. 본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늘 눈에 쌓여 있고 사람이 살수 없는 혹한의 그런 지역이 알래스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 알래스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러시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미국 측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땅을 사가라고 했습니다. 1867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 계약은 러시아에서 미국에 알래스카 땅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러시아에 지불했던 돈은 720만 달러였습니다. 이 720만 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달러당 지금 약 10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7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정치 사회에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후회스러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정치 사회의 가장 큰 잘못된 판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후에 1959년 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49번째 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알래스카, 얼음으로만 덮어 있는, 만년설이 덮어 있는 땅으로만 알았던,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헌시작처럼 갖다 버리다시피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100억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돈을 받고 내던지듯이 팽개쳐버렸던 이 알래스카는 미국 정부에서 이 알래스카를 자신의 나라 국토로 받아들인 후에 수많은 지질 학자들 그리고 자연 생태계 학자들을 알래스카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탐사를 했습니다. 생태계 탐사와 그리고 그들은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곳에 지질학자들이 탐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금맥이 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천연 가스와 그리고 석유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러시아 정부에서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마음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버리다시피 갖다 바쳐버린 그 알래스카가 세계에서 가장 보화 중에 보화가 묻힌 땅인 줄 몰랐습니다. 버림받은 땅.
그리고 귀찮게 생각했던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했던 이 알래스카는 세계 최고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역에서와 이 소비가 25%가 알래스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만년설 속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천년 자연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목되는 수많은 목재는 세계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어 생산지로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연어는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성되고 자라는 연어가 바로 알래스카 산들입니다. 오로라를 보려면 세계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알래스카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알래스카로 매일 수천, 수만 명씩 그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에 최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리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앵커리지 도시는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선호합니다. 공해가 없는 천연 내의 자연님, 그리고 동물들의 지상 낙원이 알래스카라고 말합니다. 가장 천대했던,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버렸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전 지역이, 광활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광물 자원이 이 알래스카에 묻혔던 것을 러시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미국 역시 전 지역에서 가장 그들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보배로 여기는 이곳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자고 했던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알래스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지역을 얘기하면 알래스카를 얘기합니다. 값싼 가격에 사들였던 이곳이 미국의 생명의 젖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인데도 그것을 귀한 것인지 모르고 헌신작처럼 버려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배가 보배인 것을 모릅니다. 값진 것이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때로는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날은 그것이 목표로 알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분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꿈이 인생의 꿈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보배 중에 보배, 가장 귀한, 가장 최고로 소중한 한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릅니다. 때로는 헌시작처럼, 때로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보배인 것을 보배로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가 그렇게 귀한 보화가 묻힌 것인 줄 그들은 모르고 버려버렸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소스라치게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게 같을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냐면 천사가 와서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유대 역사 속에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고 멸시당할 것이며 버림받을 것이며 싫어서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 시대와 얼마나 똑같은지를 우리 실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온 구유에 계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양치는 목자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처음에는 목자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이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꼽아봐야 10명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박사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가장 지상에서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질그릇된 그릇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아주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질그릇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이 그릇 속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열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 속에 인류가 시작되고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귀한 보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면 나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인생을 사시면서 마음이 많이 찢겨져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불현듯 쓴물이 올라오는 옛 상처들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지나간 상처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때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천하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배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분이
내 일생에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열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채를 서시고 옆구리에는 노마구멍이 찔른 이 창이 심장을 관통하는 이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 되신 이 모습은 바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흠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손에 왜 하필이면 못이 박혔습니까?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 십자가에 내가 그 내 손에 못 박혀야 될 그 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으로 손에 못 박혔을까요? 내가 손으로 쥐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죄를 손으로 다 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값을, 내가 쥐은 이 손에 더러운 죄값을 주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 발은 내가 못 박혀야 될 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내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왜 주님이 발에 못이 박힙니까? 나는 이 발로 수많은 더러운 곳으로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내가 박혀야 될 내 발에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 이 창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심장까지 도달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슴을 통과하는 이 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주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채를 서셨습니다. 온갖 머릿속에 내가 복잡하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로 죄로 범벅이 되어버렸던 지난날의 나의 추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는 전부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흘리신 피는 첫 번째 열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도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났더니.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택함 받는데 어떻게 택함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하셨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노트에 연필로 온갖 그림을 다 낙서를 했습니다. 지저분하게 다 낙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인생에 내 이력서를 보았더니 온갖 더러운 것으로 죄로 전부
뒷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우기로 지웠더니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전부가 완전히 사해진,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마치 지옥에서 지워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좋은 것, 무엇을 말하는가 축복이 오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가 되십시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사. 십자가 피로 화평을 누렸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제물들이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제물들은 한 번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영원히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다른 제물로 피를 흘릴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단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일곱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했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거룩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분명히 주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죄받을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간절하게 제가 소망합니다. 마치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고 보배가 보배인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서 버려버렸던 그 사실이 훗날에 그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이러한 역사에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 모습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배가 되셔서 인생의 목표를 주님께 두십시오.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홉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종살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열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혔던 것이 헐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분과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내게 계속해서 밀려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이 믿음만 가진다면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하는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